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법인 오기석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글로벌 시황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요새 하는 게그 어제 시장이 어땠지? 수익률이 어땠지? 라는 것을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핸드폰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는데 오늘은 들었던 느낌이 뭔가 좀 안정되어 가는데? 진정되어 가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방법론 자체가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달라서 뭐 예를 든다고 치고 S&P 500이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어제 하루였거든요. 이제 그걸 본다면 뭔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그몇번 말씀드렸던 손바뀜, 로테이션이 일어는 나곤 있겠지만 예전만큼은 강하진 않구나. 과거 한 2, 3주만큼은 강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시장의 변동성이 어제 기점으로 좀 많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더불어서 실제로도 보니까 빅스 같은 경우도 22선까지 내려오면서 이 정도면 사실 뭐 장기 평균 레벨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은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시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일 보여드린 차트인데 표로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제 SPR가 일부 상승하고 이제 나스닥이 일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갭 자체는 뭐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월 12일부터 정말 10%, 한 10, 2, 3% 가까이 곤두박질을 쳤었었는데,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어제 체크했을 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뭐 애플, 아니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가 일부 조금 되돌림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시장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파이낸스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은행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했는데 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ETF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신규로 편입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성과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다시 어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지난 일주일, 이주일 동안 봤을 때랑 비교하면 그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정말 시뻘건 여기 지금 3% 하락하면 이제 붉은 빨간색으로 되는데 정말 붉었던 그런 섹터들도 많았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치솟았던 그런 종목들도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발표됐었던 인플레이션 수치들 이제 월간, 연간, 뭐 코인플레이션, 연인플레이션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 혹은 기대치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도 좀 많은 안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지난주 금요일 한경방송 TV에서 이번 주에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발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막 오버슈팅 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일부 진정세가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마냥 많이 발생한다, 높게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계속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정세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안정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자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그 아군이라 그래야 될까요?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큰 악은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플러스 그리고 분산 투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다변화된 분산화된 포트폴리오로 자금이 좀 세게 유입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일주일 동안 자금 유입을 봤을 때 눈에 띄는 테마가 지금 테마라고 하기보다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러셀 2000 소형주 관련 투자, 그리고 S&P 500 관련한 이제 미국 대형주 분산 투자, 그리고 밸류 ETF들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 게 있는데, 결국은 S&P 500으로 자금 혹은 미국 대형주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플러스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재개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오다 보니 이제 러셀 2000과 같은 소형주 투자가 또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성장주에서 가치주 로테이션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제 밸류 ETF로도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매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제일 환매가 컸던 건 QQQ, 이게 나스닥 관련한 ETF에서 환매가 굉장히 좀 세게 이제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익 실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환매가 나오고 있고, 금 같은 경우도 보면 올 연초 이후로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우선 오는 건전 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채권 투자했을 때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받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데, 반면에 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배당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여서 이제 금에서는 최근 들어서 매력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ARK에서 나온 테마성 ETF들에서도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한 7천억 가까이 자금이 일주일 동안 환매가 생겼는데, 뭐 지금은 뭐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면은 기술주를 대표한 QQQ 그리고 이러한 특정 섹터 ETF들에서 자금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투자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방법론이 결국은 개개인들마다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선호도는 다 다른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난뭐 30%가 빠져도 괜찮아, 아니면 나는 5%만 빠져도 좀 손이 떨리던데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이제 나는 큰 하락폭까지 감내를 할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5%만 빠져도 쉽지 않은데, 나는 좀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만 이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위험, 결국 이제 변동성을 같이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시장의 컬러가 워낙 뚜렷했었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고 봤더니 좀 마음이 어제 그저께보다는 훨씬 더좀 평온한 그런 상태의 시장을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제 그 괜찮은 시장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내일도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